갑니다. 왜 한 명만 잠깐 컸어요? 약간. 눈 깜짝할 사이에 나타난 그림은 불이다. 바로 생생정보 MC. 어, 왜 이렇게 커? 나는 뭐 풀을 얼마나 쓰신 거예요? 저한테는 실물보다 나은 것 같은데요? 어때요? 아, 감사해요. 와, 나는 덜 묻었어 약간. 빛과 그림자를 찾아내야 되는데 빛나는 부분은 이렇게 풀칠을 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부분은 그대로 두고요. 그러니까 1초 그림의 생명은 음영의 차인데요. 야, 저 밝은 부분은 풀칠을 하고 어두운 부분은 남겨놓는 것이 포인트. 눈으로 보기엔 흔적조차 없어 보이지만 야, 자, 갑니다. 풀칠한 밝은 부분에만 반짝이가 내려앉아 그림이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집에 걸어놓고 싶다. 그렇죠. 신PD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한번 도전해봅니다. 아유, 자세는 완전 화가예요. 아, 설마 뭐 해, 집 이런 거 아니죠? 다 됐습니다. 뭐, 뭐 사, 아, 삼자가 아니라 쭉 뿌리면 되죠? 예, 예. 손이 약간 교차하듯이. 하나, 둘, 셋. 엄마야. 아, 근데 신PD 뿌리는 것도 잘 못 뿌리네요. 저쪽은?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하고 주섬주섬. 연습 좀 하세요, 신PD. 그림도 완전 유치원생입니다. 그 집에서 안 되는 심리 테스트하는 거. 그냥 풀칠해서 예. 그림에 그렇죠. 되겠네요. 애들도 그냥 막 이렇게 낙서하고 이래 가지고 뿌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보세요. 청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겠어요. 1초 그림의 애로사항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순간의 기쁨이 힘겨운 노동으로 이어진다는 점. 그림 그리는 데는 1초, 치우는 데는 5초. 그럼 언제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가끔씩 이렇게 그리고 싶은 인물이 나타나면 그리고 예, 자주 하진 않습니다. 안 하는 이유가요? 녹초. 1초 그림 그리기 참 고되네요. 제가 미래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불안하고 불확실할 점에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쁨을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KBS